이제 길 따라 작은 텃밭을 지나 오면은 오랜 시간 직접 털을 닦아 만든 곳이라 더 애착이 간다는 조금 특이한 모양의 집이 나옵니다. 저희 집 보세요. 이렇게 생겼어요. 자동차 모양인데 이렇게? 그렇죠. 그죠? 네. 카라반. 맨 처음에 와가지고는 제 건강을 잃어서 너무 고생하고 이러고 살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하늘나라 문턱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 정도, 예, 그 하늘나라를 가야 되나 이 중에 살아야 되나 내일이면 하늘나라 갈까 이 정도였어요. 그렇게 생각하다가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그때는 거의 산같이 돼 있었어요. 지금 텃밭이 돼 있고 하잖아요. 네. 다 새로 이렇게 만들고 해서 텃밭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건강이 이제 굉장히 좋아지는 걸 느끼고 여기서 아주 살아야겠다 싶어가지고 농막에서 생활이 너무 좀 불편해서 웬만큼 건강을 회복하면서 좀 색다른 공간을 짓고 싶었다는데요. 자유롭게 여행하는 기분으로 살자 싶어서 결정한 모양이 이 집이라고 해요.